전에 공상 우야 신혼비 내 몸감 우야 내 미래를 공상.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유용균입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좋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덕후입니다. 덕후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뭔가? 안 넘어가죠? 네, 네. 아, 네. 제가 오늘 제목이 이렇게 잡았죠. 제가 인공지능 덕후가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자동 설계인데 그 세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덕후.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자동 설계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덕후 얘기를 먼저 할게요. 먼저 저는 이제 연구도 원래 이제 본업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덕질을 하고 있고요. 덕후라는 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덕질이란 말 쓰는데 덕후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병적으로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것 때문에 도사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이분도 로봇이 너무 좋아서 로봇 영화를 만드신 거고요. 이분은 이제 로봇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 폐차를 모아가지고 폐차장에서 부품 모아가지고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뭔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덕후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최적 설계 이런 설계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설계보다 이런 음악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갈등을 많이 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엮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최적 설계하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을 때 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 거는 지금은 이제 원자로 설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엮어볼 수 없을까 해서 하는 게 이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설계를 해보자 라는 이제 주제로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있어요. 뭐 이제 제 배경이 좀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때까지 제가 덕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한 5분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거는 사실 좀 정의가 모호해요. 그리고 막상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다 인공지능이 뭔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은 한 부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뭐 문제를 푸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새를 보고 우리가 사람이 날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새를 보고 내가 새가 되고 싶은 사람, 새고 새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비행기 만들어서 날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지금 이제 컴퓨터가 잘하는 일은 계산이죠. 계산인데 컴퓨터가 못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걸 못하죠? 네? 네? 상상, 생각, 판단 이런 걸 잘 못하죠. 이것도 지금 최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똑같은 사람하고 개하고 구분을 못해요. 구분 못하죠. 빵하고 강아지도 구분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잘하는데 인공지능은 이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이제 아기가 우리가 걷죠. 아기가 이렇게 걷게 되는데 우리가 걷는 방법을 아기한테 우리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알려주지 않아도 막 이렇게 혼자서 넘어지다가 쓰러지다가 걷습니다. 네, 막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도 기계도 사람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기계처럼 사람처럼 기계도 배워보자고 만들어진 학문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이 가상 환경에서 다리를 움직여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움직여 보는 거예요. 계속 쓰러지죠. 못 걷다가 쓰러지다가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뒤쪽으로. 좀 더 뒤로 좀 많이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지다가 계속 자기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저절로 걷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걷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걷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저절로 걷는 법을 터득하게 하는 게 기계학습이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뒤로 제일 뒤에 넘겨주시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학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게 정의가 어떤 일을 가지고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기계학습이고요.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은 그렇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1은 2고 2일 땐 4고 그럼 3일 땐 뭐가 나와야 되죠? 6.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이 기계학습 아니면 인간학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선을 긋고 그럼 3일 때 6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이제 기계학습의 전부인데 뭐 이거보다는 좀더 복잡하겠죠, 수학적으로. 이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글씨가 있을 때는 이 손글씨가 컴퓨터는 항상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그걸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이런 숫자 데이터들이 1이라는 패턴을 찾는 함수가 우리가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란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하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자동 설계입니다. 자동 설계. 자동 설계라는 거는 설계를 자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보시면은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이 자동 설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드론의 몸체를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터로 가지고 프린팅 해가지고 실제 날리기도 하죠.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엔 차의 그런 뼈대를 자동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데스크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최초로 만든 이제 차체 프레임이다 이렇게 선거를 하죠. 우리 세계 최초로 차체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이게 자동 설계예요. 그러면 이제 우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어요. 제가 10분이 짧으니까 인공지능 얘기했고요. 이제 제가 덕후고요. 그다음에 자동 설계가 뭔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거 다 섞어서 하면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설계하는 원리를 인공지능이 배우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있죠. 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리가 있어요. 다리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힘을 잘 버텨야 되잖아요. 힘을 잘 버티기 위해서는 뭐 이런 아치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과거에 만들어졌던 설계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게 패턴을 분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뭔가 좋은 설계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전공이 최적 설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뭐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그때 가장 좋은 설계가 이런 설계란 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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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에 넣어서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우리가 새로운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새로운 설계를 자동으로 찾아주겠다.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 결과예요.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인공신경망이 만들어진 결과고요. 오른쪽은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떤 자동 설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두개 이제 비슷비슷하죠. 2분 그런데 남았습니다. 깜짝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 인공지능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직까지 이제 뭐 아주 화려한 결과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결과를 잘 만들어지면서 훨씬 빨리 만들어져요. 아까 그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뭐 설계 하나 될 때까지가 며칠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냥 컴퓨터 버튼 누르면은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그게 더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 가지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이 발전하면은 지금도 어떤 3D 프린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장난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세계가 오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게좀더 발전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뭐 크기가 얼마고 뭐 3단 합체되고 이런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인공지능이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설계를 해줘서 그 다음에 여기 3D 프린트 집어넣으면은 그 여러분만 가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세상이 곧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주 시작 단계예요. 제가 아까 그 연구 결과 낸 것도 세계 최초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발전되면은 아마 이런 어떤 뭐 미래가 상상이 됩니다. 되고요. 마무리입니다. 제가 이제 덕질을 하잖아요. 덕질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좋아서 하면은 이게 놀 때도 그 생각만 하고 잘 때도 꿈에도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인공지능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한 연구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설계하는 인공지능을 연구하실 아주 좋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렇게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어떤 슈트를 뭐 자비스가 실제로 막 자동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